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의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를 하늘처럼 보시는 방송 와랑와랑 TV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고 있고요. 네. 현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TV로 보는 본 방송은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25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토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스페셜 방송으로 그렇습니다. 9시 10분에 매주 토요일에 다시 스페셜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벌써 지금 저희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올라와 있네요. 우리 용상준 씨도 김희주 씨도 모셨고요. 네. 자, 오늘도 핫하고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랑와랑 오늘 첫 시간 네. 와랑와랑 TV 네. 자, 시작하면서 또 와랑와랑 시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분홍색으로 네. 또 싹 차려입고 오셨네요. 네. 그 지난번에 네. 파란색이었고. 파란색이요. 네. 네. 뭐 이렇게 특정 정당 오늘은 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의상은 아니죠. 네, 오늘 날씨가 좀 좋기 때문에 네. 좀 화사하게. 자, 핑크 좋다 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어쨌든 네. 반응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 네,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도유의 시선이 좀 집중됐던 시기였습니다. 네. 송악산 개발 그리고 대정 해상풍력 사업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관심을 좀 불러 모았고요. 각 상임위에 이제 주요 현안이 몰리다 보니까 도유의 정문 앞은 어촌계 해녀분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시민 단체 등 연일 찬반 집회로 야단법석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자, 일단 송악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네. 일단 뭐 부동의가 됐죠. 네. 그 정확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심의 과정인데요. 사실 그 도민사회와 환경 단체의 좀 반발도 좀 크고 사업 백지화 목소리가 커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심의 과정에서 환경도시 위에서 격론이 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결국 최종 부동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정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뭐 야구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이런 뭐 유명한 말도 있고 또 드라마는 또 반전이 있어야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이 도의회 본의에서 펼쳐졌는데요. 바로 대정 해상풍력 사업 소식입니다. 네, 아마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해녀들은 일단 조업에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네. 입장이었고 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남방 큰 돌고래 네. 서식지가 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정 앞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갈등이 있었던 이제 대정 해상풍력 조성 사업이 지난 28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본회의 전 단계인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2011년부터 대정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을 하겠다 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자초가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동의 기준을 마련할 것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통과가 돼버린 거죠. 네. 통과가 돼버리니까 대정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뒤집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42명 중 찬성이 16명. 반대가 2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 찍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오는데 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은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 본회의에서 보통 통과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엎어지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개별에 앞서서 지역구 의원인 양봉우 의원의 호소가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창욱 의원이 고인이 되면서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졌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 의원은 이제 이사진행 발행에서 고 허창욱 의원의 그동안의 노고와 신념을 언급하면서 이제 해상풍력 발전이 통과될 경우 대정 지역은 강정보다 더한 갈등 지역이 될 것이라며 부결 처리를 좀 호소를 했습니다. 네. 네. 양병우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아,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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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엇보다 대정 주민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결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 대정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좀 펼쳐 오신 주민 한 분이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모리에 이정옥 씨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정읍이 고향이고요. 예, 37년 만에 귀향을 한 하모산리 주민 이정옥입니다. 네. 네. 이번에 최종 부결이 되어서 이제 결과 발표가 됐는데 그 주민들의 네. 반응은 어떤가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찬성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극소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이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네. 이 대정 해상풍력이 8년 동안 행정당국과 그 사업자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시기 어떤 정책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그 주민의 어떤 기본 생활권 침해 그다음에 주민의 생계를 침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고래가 사는 그런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대정읍 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이제 주민의 네. 의사를 이렇게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네네. 잘 모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 풍력발전이라는 게 친환경 에너지 아니냐 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걸 반대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는 하지만 현재 우리 대정읍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족하지 않은 전력을 굳이 사업주의 어떤 수익을 채워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력이 충분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제주도에서 필요한 그 전력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귀한 말씀 통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상풍력사업 반대운동을 펼쳐오셨던 우리 이정옥 씨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이게 찬성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만약에 저희와 전화 인터뷰를 원하시면 또 저희 네.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그분들과도 또 언제든지 또 인터뷰 전화 연결할 수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자, 두 분 혹시 비양도 가보셨습니까? 아, 비양도. 네. 비양도 천년의 섬. 네. 저는 이렇게 네. 멀리서 바라보면 참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보말죽 뭐 이런 것도 맛있고. 유명하죠. 예, 네. 낚시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런데 벼랑간 조용했던 섬마을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을 두고 벌이는 갈등입니다. 저도 그거 들었어요. 도항선 네. 갈등.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1, 2 도항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뭐 좀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얘기는 네.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네. 원래 그 비양도의 마을로 총계에서 운영하는 도항선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마을 주민 60가구 중 53가구가 참여해서 이 도항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당시 마을 어르신들 용돈이나 벌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나머지 마을 7가구가 모여서 제2도항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갈등이 네. 생기게 된 겁니다. 네. 기존의 제1도항선은 제2도항선의 출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렇죠. 지난 6일에는 제1도항선 소속 해녀들이 상대 측 배의 비양도 진입을 막기 위해서 바닷속에서 인간띠를 만드는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섬 주민들끼리 이게 주민 갈등이 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 행정 차원에서 중재 노력을 했을 거 아닌가요? 네, 갈등이 네. 이제 지속이 되자 제주시에서는 3차례 이제 면담을 가지고 중재에 좀 나섰습니다. 네. 뭐 근데 잘 풀리지는 않아서 급기야 제주시에서는 4월 30일 즉 오늘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두 배를 다 허가를 취소하고 내일 5월 1일부터 행정선을 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행정선 취향을 위한 이 테스트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거 주민들의 갈등이 제일 걱정인데 말이죠. 네. 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통화를 다 해봤는데 이건 사건의 재구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대본을 써왔거든요. 네. 김성웅 씨하고 저하고. 재구성. 네. 이걸 좀 그럼 역할을 예,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1도항선은 이제 그 김성웅 씨가 하고 제2도항선 사측은 제가 네, 김영찬 씨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대표까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갑자기 이게 또. 자, 레디 큐. 2도항. 너 어제도 500명 넘게 관광객 막 들어오는 좋게 하이. 너넨 막 배 띄우니까 이거 지금 돈 벌음 중한 우리는 운항 정지 뭐가 보니까 혼달 동안 지금 일도 못 하고
직원들은 다 유급 휴가 가고 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아이 괜한 해녀들까지 받아내들은 그 우리 뭐 우리 배 못 들어오게 한 경된 거 아니고 우리 뭐 어떤 기분이 좋음이 건게. 아니 너네 말이여 어? 우리가 그냥 그때 헛개를 때 고치해 줄 걸 말이지. 그 주소도 하신 아이들까지도 막 다 못하당 너네가 이도왕을 뛰어 우리가 이게 영된 거 아니냐고. 아이고 뭔 소리 햄수. 아 우리 떠올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여기 집어시면 뭐 비양도 주민 아니고 대한민국에 집어시면 우리 국민 아니라? 저 아니잖아요. 저 말로 하는 거 보죠. 너 걔 저 시에선 두 개 다 취소해 볼 텐데 걔 어떤 거야 너? 소송이나 취하십사게. 무시워. 취하. 그건 나는 하고 싶어도 이게 또 마을 그 의견을 다 모아야 되는 그게 그저 쉽지가 않다게 쉽지가 않네. 뭔 소리 임수건 경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소송 취해야 될 건데 무슨 꿍꿍이를 지금. 영원이가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너는. 아이고 저기 우리 어? 저기 시장님 맘수다게 지금. 아이고 그만둘 수 없어게. 이게 뭐라 어디서 그 마을 사람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 시장 목소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아 오늘까지 화해 안 하미니 우리 그냥 행정선 띄우쿠다에. 예, 네. 이해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예. 상황을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했지만 실제 네.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 이제 갈등의 골은 아주 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까지도 양측 대표들과 이제 제주시가 3자 대면하면서 네.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 그렇죠. 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어쨌든 뭐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의 뭐 이익도 중요하고 의견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다 같은 마을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서로 원만하게 또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잠깐 연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직원 보시는 연기 안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잠깐만요. 제주도 사투리 잘한다. 네, 네. TV미님. 네. 자, 홍은기님은 좋게 좋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럼요? 잘 해결돼야죠 라고 그럼요? 하셨습니다. 자 이름 불러 김희주! 네, 불러드렸습니다. 이게 또 서로 소통하는 또 재미지 네, 김희주 님 생방송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싸우고 계세요, 지금. 자, 우리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요. 우리가 또 스님 한 분과 좀 연결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그 풍경은 좀 어떤지 관음사의 총무국장이신 네. 응진 스님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관음사 총무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오늘 사찰의 예. 풍경은 어떻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올해는 전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불교계도 이제 예전과 같은 이제 봉축 행사를 치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입제일로 하고 네. 다음 달 윤 4월 초파일을 휴양일로 해가지고 아. 예, 한 달 동안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이번 사태로 숨진 이들의 극락 왕생을 위한 한 달 기도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예, 예전처럼 이제 많은 사부 대중이 함께 하지는 못하고 네.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한 달 기도의 간단한 입제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네.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네. 또 희망의 메시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그 또 예년과는 다르게 더욱 좀 뜻깊은 의미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제 고통받는 원인과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연기법, 즉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 금생에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 이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코로나 사태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과거 전생의 공동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 기회를 오히려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극락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관음사 총무국장이신 네. 응진 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맞아서 네.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럼요. 예, 끌어안고 또, 또 이런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네. 또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같이 네.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김영찬 씨, 아이고 졸고 네. 있었네요. 자. 네. 졸문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댓글 네.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더 있죠, 이제 소식이요. 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두 분 면세점 혹시 자주 이용하십니까? 아, 구경 엄청나게 다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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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얘기를 네. 좀 해야 되는데 면세점. 이제 서울 30일 그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던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아, 운영이 네. 이제 여의치 않았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인 네, 새로운 세계에서 연동의 새 면세점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해서 도민사회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세계. 네, 네, 네. 네. 새로운 아니, 세계가. 막 아니라. 얘기해도 됩니까? 저. 아, 얘기하셔야 아, 됩니다, 사실. 네. 근데 그, 이 면세점은 사실 네. 외국인 관광객이나 뭐 중국 네. 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또 필요하신 거고. 네. 네. 제주도의 어떤 그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제 면세점 이제 대기업 배만 불러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해질 것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혼란도 당연히 네. 생기겠죠. 그렇죠. 예. 이제 뭐 이미 저 신제주 쪽에 이제 땡라 면세점, 롯땡 면세점 네. 네. 이 두 군데가 이미 있는데 이제 또 하나가 생기는 건데 여기가 그렇죠. 연동에 있는 그 땡라 면세점의 두 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규모가 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혼잡은 정말 불가피한 건데 그렇죠. 또 딴 데 가서 써야 될 돈을 면세점에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인근 영세 상인들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예. 상생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절차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이 대기업은 면세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서울의 한 교육재단 명의로 제주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우회 진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네. 우회 논란, 우회 진출 아니냐. 근데 그 신세계 측은 아니다. 네. 아니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 사전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이제 도민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제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원희룡 도지사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면세점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그렇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면세점 사업은 대기업에서 봤을 때 일단 돈이 되어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잖아요. 지금 뭐 일시적으로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어서 매출이 좀 급감하긴 했지만 면세점 사업은 해마다 성장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따이공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아주 크더라고요. 제가 좀 지인을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의 습성들을. 예. 아, 지인 중에 따이공이 있습니까? 건너 건너. 김혁찬 씨가 발이 컸네 널 보였대. 예. 예.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건너 건너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상으로 예. 보시겠지만 예. 이렇게 줄을 와. 쫙 씁니다. 잘 나가는 분들은 야.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알바로 씁니다. 아. 대기 알바. 줄만 서고 네, 줄만 서주고 그리고 물건은 빨리 사야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에는 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시내 이제 저희 화장품이나 예. 보세 옷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옷들을 또 사러 다니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나 몇 번째 남았다. 그러면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뭐 미리 주문을 받아서 네. 대신 구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그 물건을 현장에서 구입을 합니다. 면세점 현장에서 그렇죠. 실시간으로 예. 보여주고 예. 거기서 바로 아이템을 바로 그렇죠. 선택해서 예. 계산을 하고 그렇죠. 구매를 한다. 가져간다. 오. 그래서 이분들의 장점이 안 그러게 되면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면 트렁크 가방을 좀 많이 들고 와야 네. 되잖아요. 네네. 그러지 않고 가볍게 온답니다. 아. 가볍게 와서 물건을 산 만큼 그치. 맞는 트렁크를 사서 다시 갖고 중국으로 아니. 가고 중국에서 그 트렁크를 또 중고로 판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제주 그러니까 면세점이 제주에도 있고 사실 인천에도 있고 있죠. 서울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보통 어디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60대 40으로 좀 나뉜다고 보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사증 제도. 네. 예, 이거를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럼 60이 제주인 건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데 벌이가 괜찮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여쭤보니까 네. 약간 머뭇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네.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요? 예. 지금 면세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주 도민들 입장에서는 면세점 생기는 게 과연 그렇죠. 영세 상인들은 힘들게 하고 대기업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지역에 이런 돈이 현금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만 이제 몰리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정작 제주 경제에는 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도 많잖아요. 식사는
바쁘니까 네. 가볍게 이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 아. 시내에서. 그리고 아니, 또, 식당들도 뭐 중국인이 네. 직접 만든 식당들이 뭐 되는 그렇게 그렇죠.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면세점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따이국만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영철 씨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맛있수다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시작부터 이거 아, 시기 좋아요.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제주의 불타는 맛. 첫 번째 맛집은요. 화끈한 비주얼로 매운맛 밀당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아, 좋다. 제주의 불타는 맛. 와. 오늘은 익사이팅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매운맛 주인공 갑오징어 불고기부터 모실게요. 갑오징어 불고기 이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굉장히 도톰합니다. 와, 오징어류의 갑오보더 갑 갑오징어. 그다음에 다리. 매콤하고 달콤하고 불맛도 적당히 나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이 갑오징어만이 갖고 있는 꼬들꼬들한 식감. 꼬들꼬들꼬들꼬들꼬들꼬들꼬들. 여러분, 매운맛이라는 게 맛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박사님! 좌박사입니다. 아, 이게 누군가요? 구강점막을 자극할 때 느끼는 하품맛. 통증, 아 따가워. 전 구경 보신 줄 알았는데. 식욕을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매운맛의 척도를 스코빌이라고 하는데요. 청양고추의 스코빌을 4천에서 12,000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저 아직 할 말 많아요. 아, 잠깐만요. 가지 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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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죠. 네, 다음에 봬요. 갑오징어 불고기에 오동뚱한 우동사리를 넣어주면 볶음 우동처럼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별미가 완성되는데요. 이야. 아, 양념을 또 다 빨아들었죠, 이제. 댕글댕글한 게 또. 전 매운 게 아닙니다. 매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아, 앞에 이렇게 전이 있네요, 전. 와우. 불난 집은 소화전, 불난 입은 오징어 파전을 찾아주세요. 파전이 아니라 무슨 피자 같지 않아요? 예. 야. 아우, 귀엽다네. 전집이네, 전집. 막걸리 먹으러 와야겠네. 매운 갑오징어, 네가 맛의 갑이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이들 다 모여라. 요즘 매운맛 성지로 떠오르는 이곳 제주의 불타는 맛.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코로 이 향이 지금 팍팍 지금 쏘아지고 있는데요. 이 향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청양고추를 기본적으로 양념에 갈아서 먼저 한번 넣고요. 아, 청양고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볶을 때 아, 네. 베트남 고추. 아, 베트남. 그걸 2차로 들어가고 3차로 마지막에 수입해온 인도산 고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매울 거예요. 인도산? 여기가 지금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네요. 네, 5단계. 소위 업소에 한 달에 한 세 번 드실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겁나서 3단계, 아니 4단계 정도만 먹고 가거든요. 아, 먹방 대표답게 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파이팅! 매운맛 맛있게 입은 찜. 들어간 재료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메뉴의 이름은 전복, 낙지, 매운 소갈비찜. 5단계. 매운 게 5개.
5단계 매운맛은 어떤 맛일까요? 하나도 안 매운데? 달콤한데요? 이 정도야 뭐. 갈비는 정말 잘 싸매졌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아니요, 이거는 저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그만 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매워요. 제가 매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마! 마, 이거 성대모사 있죠? 성대모사. 그 최민식. 네 남중돈 살제. 어? 네 마, 네 서장하고, 마, 그 사우나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마! 맛있네요. 오, 하나도 안 매워. 아, 뜨거워. 한번 싸워 먹어볼게요. 전복하고, 고기하고, 낙지까지! 예예네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진, 지금 정신이 바짝 들어온, 아 이게 매운 맛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인가? 어 여러분의 근심 걱정 매운맛이 책임집니다. 세 번째 매운맛 주인공은 바로바로 돈가스. 제주의 불타는 맛,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불타는 맛인데 돈가스? 어, 이게 뭐 튀김 음식이 뭐 매워봐야 뭐 얼마나 매울라나? 상당히 큽니다. 와, 보세요. 제 얼굴이 상당히 큰 거 아시죠? 이야, 칼이 이렇게 쓱 들어가는 이 느낌. 와, 굉장히 도톰하네. 제주산 흑돼지 수제 돈가스. 매운 돈가스를 내가 먹어본 기억이 있나? 아, 처음이네요. 매운 돈가스는 첫 경험입니다. 아주 훌륭해. 돈가스 아주 아주 훌륭해. 이건 만 원짜리의 돈가스 퀄리티가 아니야. 아, 굉장히 담백하고 튀김옷도 얇아. 튀김옷이 딱 달라붙어 있어. 야, 근데 되게 두툼해 보이네요, 돈가스가. 양념치킨. 양념치킨 쪽의 양념과 약간 비슷한. 근데 지금 저 뒤에서 지금 매운맛이 지금 살짝 올라옵니다. 아, 아까 지금 살짝 들으니까 청양고추랑 그 매운 양념을 이렇게 살짝 섞었다는데 그렇게 굉장히 매운맛은 아닙니다. 알싸합니다. 할 정도. 아, 맵네. 오,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오는데, 뒤에? 매운 왕돈가스와 상반된 매력으로 심쿵시킨 이 녀석은요? 이야, 이 타르타르 소스를 보통 이렇게 찍어 먹게 이렇게 주시는데 쫙 뿌려놓으셨어. 파도가 쫙 부서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서핑보드를 이렇게 탁 하는 것 같잖아요. 와우! 야, 이거 좀 기대됩니다. 생선가스 서핑! Are you ready? 와우. 와, 이것도 엄청 크네. 야, 굉장히 큰데요? 생선. 네. 버들버들버들버들. 안에 굉장히 부드럽고 기름도 막 그냥 쏙쏙 쏟아져. 오. 이 돈가스랑 생선가스가 딱 나오자마자 사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빵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햄버거처럼 만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모닝빵을 또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네요. 돈가스를 햄버거 패티로. 그렇지. 가운데 또 탁 잘라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또. 탄생. 맛있어 맛있어. 온 가족이 즐기는 매운맛, 매운 돈가스는 사랑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한 번에 뻥 뚫어드립니다. 강렬한 매운맛은 물론 영양까지 알차게 챙긴 매운 음식들. 한번 느끼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무한 매력에 여러분들 꼭 빠져보세요.
오늘 맛있수다 좌영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구경보 씨랑 닮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네.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해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 조상은 하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괜당일 수 있다? 아,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네네. 아니야, 근데 매운 음식 먹으면 보통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풀린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매운 음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맛이 아니라 통증 같은 거여서 네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스트레스가 뭐, 풀리나요, 진짜? 뭐 이렇게 그 매운 음식이 뭐 이렇게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안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걸 뭐 풀기 위해서 이게 먹다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뭐 호르몬이 이렇게 생성돼서 아 세로토닌 이걸, 네네네 아.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과하게 자기에 맞지 않은 이런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그 댓글도 나왔습니다만 조만간 그 우리 맛있수다 팬 미팅을 좀 하자. 아, 그런 얘기 네. 평소에도 많이 듣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아, 저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요. 네. 아, 먹방 뭐 입맛 평소에 입맛이 없었는데 먹방 자 선생의 먹는 모습을 보니까 입맛이 돌아왔다. 계속 먹는 한 시간 반 동안. 네. 자, 어쨌든 오늘도 아주 그 네, 아주 네. 매운 맛으로 또 저희들 또 입맛을 또 되찾아 주시고 네네네.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음식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각종 SNS에서 핫했던 소식들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장인정입니다. 네. 네. 잠깐 오늘은 소품이 없네요. 소품이요? 안경. 아, 이게 좀 코가 간지러워요.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요즘 뭐 너튜브나 얼굴책이나 뭐 인별그램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노래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주 재밌는 음악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약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스님이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이분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스님이에요. 네, 연주를 지금 연주를 하고 네. 있는데 그 우리 밥형 아시죠? 밥형. 네네. 밥말리. 네, 밥말리의 밥말리. 밥말리의 Three Little Birds를 직접 다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 하고 있는데 일본의 스님이신 거죠? 진짜 잘하세요, 근데. 자, 다음 영상은요. 다소 좀 엉뚱하고 귀여운 지휘자 분이십니다. 오늘 스님에 이어서 이제 지휘자까지 만나 볼 텐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빰 하고 영상 시작했는데 지휘봉이 불에 탔어요. 그러더니 막 공도 치고 갑자기 막 튀어나와요. 배드민턴도 치고. 아, 테니스 갑자기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빰 농구도. 아, 이거 약간 컴퓨터 그래픽 아닌가요? 아, 그게 티가 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거 실제인 줄 알았어요. 아, 아령도 운동 부셔버리고. 야, 재밌네 이거. 야, 근데 절묘한데요? 그렇죠. 공전이.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지휘봉에 불 붙었어 막 이랬었거든요. 굉장히 리얼한데 네네. 아무튼 이렇게 좀 재미있고 재기발랄한 영상들 요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SNS에서 좀 인기를 끌고 네. 있더라고요. 네. 자,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좀 잠잠해졌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연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아직 확산세가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준비를 네. 했습니다. 집콕 올림픽. 우선 첫 번째 종목. 저거 무슨 종목이죠? 포크로 음식 집기. 오! 다음 종목. 떨어지는 돈다발 잡기. 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빨대 챌린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은 계단 미끄러지기 챌린지 이런 것들도 뭐죠? 있고. 뭐죠? 봅슬레이인가요? 두루마리 휴지 토스 대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창의력이 풍부하네요. 네. 네. 지금 금메달을 수여하셨습니다. 보고 나니까 저도 좀 하나 개발해봐야겠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다음 소식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어요. MC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일본이 아 그럼 우리가 그 성능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뉴스가 발표됐었어. 네, 댓글이 네. 아주 핫했는데 뭐 거지가 밥동량하면서 김이상궁 부르는 소리하고 있네. 목말라 죽는 사람한테 물 줬더니 수질 검사한다는 소리하고 있네. 어유 진짜 난해한 이웃이네. 굉장히 좀 비난의 댓글이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네. 댓글들이 쫙 달리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요. 뭐 네. 우리 정부에서 아, 아직 그런 걸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긴 했는데 또 우리가 한편에선 잊어서 안 될 게 있잖아요. 일본에 우리 교포분들도 굉장히 그쵸. 많이 살고 계시고 네, 네. 무엇보다 제일 제주인분들 많이 계신데 또 일본에서 해외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제주어로 노래하는 합창단이 있죠.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성금을 모아서 이 제일 제주인분들을 위한 갈천 마스크를 손수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린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치를 드려요. 부치코 패치를 드리는데 제가 넉넉히 20장씩을 넣었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필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감물이 좋은 효능에 대해서 이런 거 반드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제주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많은 분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훈훈한 소식들 좀 앞으로 더 많이 생겨서 별책 부록 시간에 더 많이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인정 씨가 전해주신 별책 부록 함께 하셨고요. 네. 자, 오늘 화재 현장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자, 얼마 네. 전에 제주에서 그 의미 있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는데 자, 화재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로 확장에 밀려 베어지고 파헤쳐진 비자림로 숲. 그곳에 다시 나무를 심어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공사를 시작한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밀어버리고 자동차가 막 그 대량으로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묘목을 심으며 생명의 숲을 꿈꾸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900여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간 비자림로 숲. 환경 파괴 논란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비자림로 숲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반대 운동도 이어졌는데요.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도로 폭을 줄이라는 환경청의 검토 의견을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 환경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요한 법정 보호종들이 10여 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이 비자림로를 이렇게 꼭 파괴시키는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제주도의 미래와 연결돼서 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그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자림로 시민 행동은 특별한 행사 낭싱글의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대로 아름다운 제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난개발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제주 자연 환경 선언을 하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한 실천을 하지만 한 사람 다 리본을 두 개 받으세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을 테니까 간혹 비자림로로 오셔서 자기 나무를 확인하세요. 네. 반대만 했던 것을 저희들은 오히려 이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자.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큰 나무들도 이게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는 아주 작은 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무가 커서 지금 숲이 우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자는 거죠.
이날 심은 나무는 주변 숲에서 자라는 다양한 수종들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도 열심히 나무를 심었는데요. 자기 이름이 쓰인 리본도 단단히 묶고 자신과 더불어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어떤 나무 심었어요? 구렁비 나무요. 심고 싶었는데 심어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제주도가 친환경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획보다 규모를 줄였지만 낭신글의 가게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월 5일까지 약 한 세 차례 정도 나누어서 한 두세 차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다섯 사람이 와서 하든 세 사람이 와서 하든 두 사람이 와서 하든 열 사람 미만이 와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차례 정도에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숲을 되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예술가들의 유튜브 영상도 제작됐는데요. 프로젝트 나무 심는 사람들로 공개해 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루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그림자인 거죠. 함께 나무를 심어 공동체 예술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두 달째 다니고 있거든요. 나무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도 같이 사라지는 거니까 너무 붕괴했어요. 이날 소박한 예술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제주의 현실을 담아낸 희곡 작품을 낭독으로 펼쳐낸 공연입니다. 이번에 낭심글의 가게 행사할 때 많은 이제 시민행동, 직접행동 차원에서 그 이제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예술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사라진 것들의 미래라는 이제 제주에 계속 신화 연구하시는 한진호 작가님의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을 이제 낭독 공연 형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연출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태양 그랬겠나. 젊은이들 며칠 태양하다가 끔찍하게 죽었다네. 아, 무지막지였는데. 바위와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섬의 심장이 소리를 내질 않자 섬사람들이 애걸을 냈지만 그놈들이 끝내 허락을 안 했다고. 아니, 그럼 정부에라도 도움을 요청해야죠. 정부? 우리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지. 하긴 어떤 나라든 정부라는 게 있는데 딱히 쓸모가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오늘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도로를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선택을 부탁하고 싶다고 합니다. 100km 도로를 만들어주면 100km 달려도 더 빨랐으면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가 더 늘어나면 100km 도로가 만들어도 그거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무 심은 사람이 10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심고 가버린 그 후에 손잡골 되는 아이들이 커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아, 옛날 그분들 정말 잘려놨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화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자림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꼽혔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렇게 잘려나간 나무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한편에서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주변의 이 교통 상황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을 네. 오랫동안 제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숲도 지킬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조금 들을 수 있는 좀 지혜로운 그런 결정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켜낸 울창한 숲이 또 아름다운 자연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꼭 지켜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네. 시간은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쉽게 풀어가는 코너죠. 네. 외람된 문화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불 시작했어요. 어디에? 5월에요. 벌써 2020년 5월이 왔어요. 시간 참 빠르죠. 이제 5월이니까요. 기지개도 켜고 하늘도 보고 저 은정이 따라서 오늘 좋은 작품도 만나러 가보실까요? 한미라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아름다운, 워낙 아름다우시지만. 아, 아니에요. 가끔 듣기는 합니다. 그쵸? 네. 또 오늘 갤러리가 초대 개관전. 초대 개관전. 네. 뭐 세계 100대 작가이신 변시지 화백님,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는 강승희 작가님, 최희선 작가님 이렇게 해서 초대하게 됐습니다. 조금 네. 공통된 색상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 황토빛은 제주의 빛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주화를 이제 구축하게 되셨고, 지금 작품 속에 보면 이제 말이라든지 이제 자기 자신처럼 지팡이를 들고 있는 구부정한 모습이 있으세요. 10대 때 씨름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지팡이를 이제 짚고 계속, 예. 평생을. 네네. 여기 초가집, 소나무, 까마귀, 돛담배 이런 게 변시 작가님의 작품 속에 묻어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라산은 제주시에서 바라본 목포에서 들어오면서 배에서 바라봤을 때 새벽 어떤 미명의 정서를 이제 기억에 담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유화 작업을 하시더라도 판화의 기법이 이제 묻어나 있어요. 아, 그러면 네, 그 한라산 바로 밑에 제주시의 어떤 잔잔한 풍경, 집들, 네네네, 살아가는 모습들, 네, 그거를 이런 점처럼 다양한 색감으로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반짝반짝 거려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작업에서 바니쉬라는 재료를 칠하면서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라산인 건 알겠어요. 굉장히 붉게 표현을 네. 해서 다시 막 화라산같이 느껴지는. 네. 최기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림 속에 레드 계열이라든지 블루라든지 인디고 색감들이 이제 주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계열로 해질녘이라든지 석양 아주 붉게 타오르는 그런 불빛을 말로 교향곡에 이번 부활을 들으면서 역동적으로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막 상상이 돼요. 그 부활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영감 받으셔가지고 붓질을 막 네. 한라산 막 생각하면서 막 고향을 생각하면서 막 그렸던 게. 관장님 또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작가님 또 작품들 함께 많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병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한글 사랑 운동 본부. 이 분들도 같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처음이긴 하거든요.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떤 분들 모이신 걸까요? 한글을 전 세계화,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왔거든요. 이 작품들이. 한글운동가, 한글학자, 한글서예가, 한글미술가까지 다 모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주얼리 같이 한글을 주얼리화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신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 5월 15일이 좀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당연한 스승의 날이거든요. 네. 스승의 날이기 전에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서 그 날이 정해 준 거거든요. 스승의 날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 네.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해서 스승의 날로 만든 거구나.
한글을 만들 때의 그 세종대왕님이 갖고 있는 정신은 완전히 백성을 위한 겁니다. 이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문자를 터득할 수 있을까? 백성들 입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은 현병천 선생님 거네요. 예, 선생님 제 졸작입니다. 졸작? 예. 졸업작품이요? 졸작. 졸업작품. 연세가 지금. 연세를 하다 보니까 그 시인이 돼요, 시인이 돼요. 이것도 이제 내가 직접 시를 지은 건데 제주바다거든요. 제주 바닷물이고 시가 제주바다를 네, 갈매기가 이제 날아다니고 구름이 둥둥 떠 있고 그 자연 분위기를 완전히 함축시켜서 여기 글을 쓰는 거거든요. 수평선 넘어 미리내 찾아 뭉기구름과 속삭이러 잦은 걸음 흔들흔들 졸랑졸랑 힘차게 즐겁게 흘러간다. 자연입니다, 자연. 쌤. 바다 자연. 심플하면서 모두가 알기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높은 난이도잖아요. 네. 좋게 봐주시네. 마치 동시 같아요. 동시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른 시 같기도 하고. 또 왜냐면 졸랑졸랑 뭐 이렇게 위성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너무 센스 있으셨어요. 와. 작품 설명 듣기 전에 저희 집 마치 가족 사진처럼 오늘 되게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나왔대요. 네. 그 요즘 그 흔히 말하는 텔레파시 이게 통하지 않았나. 예. 그거는 아니, 영어 너무... 같은데. 아니 지금 한글 사람 운동 공부 아닙니까 지금. 이 해바라기라는 그를 선택한 동기는 세종대왕님이 생각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민본 정신이 바탕에 깔고 해가 만물의 으뜸이잖아요.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으뜸이에요. 난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세종대왕님 현실에 지금 계신 예, 것 같아요. 예, 계십니다 정말. 예? 계셔요. 계셔요? 예. 제주의 그 하늘 날짜에 온몸 속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세종대왕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너무 너무 놀랐어요. 이은정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하나 히트를 쳤군요. 네, 졸작. 그 선생님 앞에서 졸업작품이세요? 되게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였는데 그렇죠. 그걸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실제로 못 알아들은 거죠? 아예 다 알죠. 진짜 인정. 네? 순간 진짜 졸업작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진짜로 몰랐어요?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였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싶어요, 지금은. 네. 연휴 때 우리가 가볼 만한 뭐 전시회 같은 거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보면은 연휴 때 네. 2020년 예술 제주예술 문화축전이 5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게 온라인상으로 5시간 정도 2시부터 실시간 중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의 무용 뭐 어떤 퍼포먼스 준비된 많은 예술 공연들이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한 5시간 정도 네. 이제 깊이 있게 아주 진하게 네.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네. 이은정 리포터의 외람된 문화생활 다음 주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에 또 이게 화재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네.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5월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een in a while, try and stay out of everybody's world.